오늘 이재명 후보님 전주 아니 어디죠? 경북대 강연이었나요? 대학교 강연 그리고 서문시장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감동 받으셨죠? 우리 영남 개국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분들 같이 힘차게 손잡고 드디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전국적으로 지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우리 영남 개국본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이재명 후보님들과 같이 응원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부터 이재명 후보의 전 일정을 시사타파에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가 첫날은 좀 가갖고 뚫어놓고 이제 좀 보다 음질도 좋고 화질도 좋고 제가 드디어 정말 좀 망설였는데 제가 월요일 날부터 전 일정을 제가 못 나갈 때는 저희 카메라맨 내보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화질, 그다음에 더 좋은 음향,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근접을 해서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중계를 좀 해드리게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좀 어디 같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개국 회원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화질이 흐리네요. 여기를 누르고 화질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어디 지역 간다 그러면 그분 우리 지역 개국권 여러분들도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분들 같이 나와서 응원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날부터는 저희가 전 일정을 이재명은 합니다. 개총선은 갑니다. 좋아요.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됐죠. 윤석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매치가 성사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 윤석열. 그쵸? 이재명 대 윤석열. 많은 분들은 윤석열이가 당선되니까 저거 구속돼야 되는데, 그쵸? 참,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참 서글프죠. 검찰총장 3월까지 하다가, 검찰총장 관두고 8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어떤 대권 후보가 됐다. 이런 대통령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지역을 봐도. 그래서 제가 보면 얼마나 허술하고 국민의힘이 후보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정당이었으면 자기네 당 후보가 나와서 제대로 어떤 후보를 키우거나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윤석열이가 아까 제가 옳은 소리를 보는데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채팅창 글들 보신 분들 있죠. 이재명 찍고 이민 갈란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홍준표가 훨씬 앞섰어요. 근데 윤석열이 딱 되자마자 이재명 찍고 이민 갈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 당선되면 이민 간다. 그만큼 꼴보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윤석열은 저쪽에서도 이중 배신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명박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는 아직도 태극기 부대라는 박근혜의 강성 친위 부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찍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측에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윤석열은 거의 적이에요. 적을 넘어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제가 왜 윤석열이가 된게 마음은 아파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이렇게 개판이었구나.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이 양당체 사실상 양당체제의 이 정당에서 민주당이 잘못하면 저쪽이 정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냐 공화냐 어느 정당이 잡아도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거나 큰 변화, 사람들이 느낄 때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일 뿐이지 얘네가 집권을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다. 얘네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민주진영에서 생각할 때는 제1 야당이라고 있는 인간들이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우린 지옥 같거든요. 정말 지옥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쟤네들은 제1 야당에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의미심장한 것들을 나름 분석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힘없는 정당, 힘없는 제1 야당이고, 국민들은 뭐 정권 교체 조중동이 만들어내고,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를 씹어댔던 5년의 데미지가 누적돼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높여놓은 탓이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갖고 과연 정권 교체가 될 것이냐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쪽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게 투표할 수 있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남경필 찍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듯이 이번에 홍준표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 이재명 세력들 일부. 아주 일부 극소수의 반이재명 세력들은 절대 이재명은 못 찍는다. 국민의힘 홍준표는 찍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홍준표는 찍을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을지언정 윤석열에게는 투표를 못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원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홍준표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시장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술책을 부리고 대선 과정이 오면요. 민주 진영은 우클릭을 해요. 그렇죠? 표의 확장성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국민의힘은 좌클릭을 해요. 둘 다. 완전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7, 아니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보면요. 유승민과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의 경제 공약을 보면요. 거의 정의당과 똑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 사람들의 경제 공약들 보면 최저임금 문제나 뭐 기본소득 이런 거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오면 저쪽은 좌클릭을 해서 외연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민주진영도 우클릭을 해서 중도 확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선거는 우선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근데 윤석열이 되는 순간 민주진영의 표가 사표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오히려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상대하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대선을 여러 번 제가 치러보고 보면요. 선거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요. 빵을 주는 사람에게 선거를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는 것 같아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선거가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첫 번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분노에 대한 투표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성적인 논리보다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 하면 국민의힘에겐 투표를 할수 없죠. 근데 우리가 2008년도 이명박이가 당선된 걸 보세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복기해야 돼요. 2008년도 이명박이는 도둑놈이고 여기저기서 전과 14범 이런 소리가 막 국민들은 이명박이가 도둑놈이고 현대건설 출신이고 저 사람은 뭔가가 깨림직해 부정부패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 다 했어요. 그럼에도 이명박이에게 찍은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적어도 경제를 살릴 거라는 혹한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이명박이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런 것들을 나에게 빵을 하나 더줄수 있다. 내 삶이 보다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그 심리에 이명박이가 당선됐어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지금 분노.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엔 좀 비관적인 얘기하고 나중에 윤석열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선거는 이성보다 분노가 지배하는 선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 잡았어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그 결과가 투표장에 이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분노에 의한 투표였어요. 진영 대 진영의 싸움에서 이긴 싸움은 딱한번 있어요. 언제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수구 진영과 민주정이 딱 붙어갖고 정면 대결을 했을 때 이긴 선거는 역사상 딱한 번이에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길 만한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대중을 울렸다가 대중을 웃겼다가 하는 능수능란한 언변의 달인이었고, 두 번째,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팬덤 정치 세력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노사모의 출범이었어요. 그렇죠? 노사모의 출범. 그전 1998년 정치까지만 해도 동원 선거였어요. 어떤 정치 세력이 와 하면서 동원을 하냐. 근데 팬덤 정치의 시작은 노사모로 시작해갖고 대중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게 노무현 승리의 원인이에요. 세 번째, 노무현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정몽준과의 단일화의 그 전날, 선거 전날 파기하면서 불안했던 민주 진영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영 대 진영의 선거에서 마지막, 최초의 승리자 마지막 선거였어요. 그쵸? 지금 이 선거는요, 지금 현재 지형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는 지금 분명히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고 민주당을 향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노, 20, 30대의 어떤 양극화 해소를 못하고 일자리가 없는 거에 대한 분노. 제가 뭐라고 그랬어? 페미현상, 어떤 여성과 남성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온다?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젊은 우리 뭐 20, 30대 우리랑 뭐 불과 10년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냐? 물론 이념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10년 단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일자리 젊은 층들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일자리의 부족이 내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그 분노가 결국은 여성들에게 그게 간 거예요. 쟤네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우리보다 유리하게 응? 공무원 공부도 우리보다 2년 동안이나 더할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자리가 없고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 분노의 표출이 여성에게 간 거예요. 그게 바로 페미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2, 30대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를 향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향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얘기 누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막 막역한 그 기대감을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분노는 분명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불리한 지형이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까지 언론을 탓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언론이 만들어놨다 그래갖고 지금 언론을 탓해갖고 지금 뭐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걸 이겨나가야 되죠. 분노의 화살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다행히 저쪽 후보가 만약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승민이 나오는 게전 가장 두려웠어요. 저는 새 후보 중에 유승민이 나오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분노의 표출은 결국 리콜 경제예요. 내 삶이 궁핍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천장지축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왜냐면 경제학자가 날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경제적 신념이나 경제적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내세우는 것은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 문재인에게 분노한 분노의 화살을 혼자 지금 본인이 꽃가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쳤어요. 공정과 정의는 그 사람들의 가족 비리와 장모 김건희 씨 윤석열의 비리만 드러나도 공정과 정의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경제 살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저쪽 지지자들 없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경제가 좋아지겠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분노의 표출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 20대, 30대의 일자리 부족에 의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 대신 이재명 대 윤석열이 딱 붙는 순간은 이제는 분노의 게이지는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화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윤석열에게 아 문재인 정부는 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그래서 다른 정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누군지 무조건 나는 이번엔 국민의힘 찍는다 그런 사람인데 왜 하필 윤석열이지? 윤석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아니야?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띵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누가 해? 저쪽 지지자들도 코로나 방역은 잘했다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저쪽 지지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별로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건 뭐죠? 부동산과 경제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해갖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 규모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반대 세력은 경제로 공격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부정부패로 여러분들 공격받나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는 경제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대착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착점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지금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쪽 지지자들도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까지는 가지 않아요. 여태까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은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고 뭐 친문 나도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론이 5년 동안 이재명과 문재인의 각을 세워놨어요. 이거는 참 언론이 잘해놨죠. 이 나쁜 놈들이. 그렇죠? 이재명과 문재인을 항상 양극화 민주 진영의 지지층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마치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경기도지사 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윤석열에게 향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지만 이제는 게임 체인지가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문재인 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됐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뽑을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한다고요. 과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어떤 후보가 더 현명하게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를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일 잘한다 그랬어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경기도에서 투표는 국민의당에게 하면서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재명의 확장력이에요. 왜 그러냐?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까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이 이재명까지 희한하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여의도에서 국회를 한 것, 의정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행정가로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국 선거는 분노에 의한 투표인데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가 깨지는 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정과 정의가 깨지는 순간 그 분노를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던 그 분노는 저딴 게 무슨 대통령 후보야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그 분노가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실책이나 홍남기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뒤돌아섰다? 근데 이재명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뭔가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같지 않은 게 바로 이재명인 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분명히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인데 민주당 같지 않은. 왜 그런가 했더니 여의도 정치를 안 해서 그래요. 여의도 정치를 안 하고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 돼버린 거예요. 여의도 정치를 안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를 위해서 행정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천산방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시장, 지사, 행정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분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게 분명히 이제는 매치가 링에 누가 오를 것이냐 하면서 여태까지의 모든 지지율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누가 링에 올라가서 싸울지도 모르는데 여론조사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링에 올라가서 싸울지도 모르는데 여론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제는 제대로 이재명 대 윤석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일반 사람들한테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정의롭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그냥 검찰총장?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리 윤석열을 좋게 봐주려고 그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해도 윤석열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얘기합니까? 이거는 제가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윤석열 왜 지지해요? 말을 못해요.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두 번째, 윤석열은 뭔가 정의로울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한 허상이에요, 허상. 그냥 막연한 허상. 그러면 이재명은, 지지자들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봐요? 뭔가 세상을, 여태까지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 울라 그래요, 첫째. 왜 울라 그러냐?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대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문빠지만 과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걸면서 대통령이 되길 바랬던, 열광했던 것은 그때의 그 기분보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때보다 더 기대감이 있어요. 더 기대감이 있어요. 현재 79도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노의 화살을 120일 안에 바꿔놔야 돼요. 투표장 가기 전날까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잘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잘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을, 여러분들, 국민의힘 잘한 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한 가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대열, 코로나, 수많은 너무너무 잘한 국정 철학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전부 기억하지 않아요.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거를 언론이 떠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못 못해서 그럼 부동산부터 나와요. 그렇죠? 부동산부터 나와요. 잘한 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잘한 게뭐 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의 저런 뭐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맞서 싸웠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공정하고 정의하지 못한 그냥 정직한 검사예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지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 코어 지지층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걸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분노의 투표를 한다.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건참 견디기 어렵고 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홍준표가 올라왔다거나 왜 여러분들이 홍준표를 원했는지 아세요? 홍준표가 이재명 저기 윤석열보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홍준표 응원했어요? 솔직히 홍준표 응원했죠. 잘 생각해봐요. 홍준표 왜 응원했어요? 정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홍준표 응원했어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좋아 보이는데, 밖에 있는 중도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홍준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윤석열이 너무너무 밉고 그래서 그나마 차선택이 홍준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중도층 입장에 우리도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말도 통해 보이고. 그러면 우리 같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민주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홍준표는 좋은 사람이야. 응? 홍준표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상대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윤석열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는 아무리 이재명에게 투표하기 싫은 사람들은 홍준표를 못, 아니, 윤석열이는 못 찍어요. 윤석열을 사람같이 생각 안 하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을 못 찍어요. 그러면 일단 야권, 우리 민주 진영의 표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는 거예요. 홍준표가 될 경우에 흔들리는 세력이 있어요. 이재명이 죽어도 이재명은 못 찍겠다는 일부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홍준표에게는 과감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봤어요. 과연, 저는 윤석열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검증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응? 과연 윤석열이 검증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대선에 가면요, 언론 환경은 안 좋더라 그래도, 민주당이 싸움을 잘해요. 어떤 싸움을 잘하냐면, 대선 국면에서 싸움 잘해요. 그 대선 국면에서 싸움 잘한다는 게, 과거 민주당보다 지금의 민주당이 더 조직력이 더 세고요. 첫째, 검찰 권력이 함부로 개입을 못해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조작이니 김오수 검찰총장이니 함부로 움직이질 못해요. 첫째, 국정원이 움직일 수 없어요. 검찰도 과거 같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셋째, 뭐가 있냐? 여태까지 민주당은요, 윤석열에게 잽만 날렸어요. 솔직히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민주당은 윤석열이 상대하기 쉽다고 다 해, 그래요. 검증의 칼날이 들어가는 순간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그냥 툭툭 치기만 했어요. 민주당에서 툭툭 치기만 했어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먼저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저쪽 후보가 누가 정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민주당 그냥 툭툭 친 거예요. 이제 링에 오르는 선수가 정해지면요, 양쪽에서 칼을 쓰셔요. 진짜로. 양쪽에서 진짜 진검을 꺼내서 양쪽에서 같이 쓰셔요. 누가 버티고 누가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여태까지 민주당은 제대로 검도 빼지 않았어요.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여러분들 상황실을 전부 통제하는 게 김병기예요. 김병기가 왜 그런 중책을 맡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김병기가 국정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 출신의 인사처장인가 했었죠. 그쵸? 거기에 조응천도 다가 있어요. 이 명단 발표된 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왜 검사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를 했을까를 보셔야 돼요. 저쪽은 검찰을 이용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죠. 응? 김병기는 누구냐면요.
국정원에서 20년간인가? 국정원에서 20년간 국정원 인사처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출신들 면밀히 본인이 인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안 대응 TF 팀장이에요. 김병기가 현안 대응 TF 팀장이에요. 현안 대응 TF 팀장이라는 건 정보력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력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에 조응천, 여러분들 계속 미워했었죠. 상황실장이에요. 김영진, 조응천, 진성준, 고민정. 상황실장. 조응천. 그 다음에 법률지원당장 송기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같이 동작에 김병기 의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이 잘못 움직이냐 그런 걸 계속 유심하게 보고 있었어요. 김병기 의원이 한번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이 어설픈 짓거리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관심 있던 분들. 국정원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조중동이 과거에 조중동이 대선에 큰 영향력을 끼칠 때 어떤 식으로 했냐. 국정원의 정보를 조중동이 캐치하고 검찰의 정보를 국정원이 검찰의 정보와 국정원의 정보를 조중동이 독식을 했죠. 조중동이 독식을 해서 그거를 사실상 대선에 활용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요. 진짜 싸울 땐 총력전을 할 때는요. 잘 싸워요. 선거 때.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믿을 수 있냐? 언론 믿을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 세 번을 이겼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겼겠어요? 저쪽 프레임에 빨려들지 않고 먼저 선공으로 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희를 믿으세요. 한방 칠 날이 있을 겁니다. 발표는 안 할게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진짜로.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방 칠 게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뭐가 이상했냐면 홍준표가 여러분들 이상한 뉘앙스가 나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실실 웃어요. 졌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홍준표가 실실 웃으면서 이래요. 손을 들어요. 이상하더라고. 실실 웃으면서 그냥 바로 승복을 해버려요. 바로 승복을 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홍준표는 날카로운 검사 출신이에요. 정보도 많아요. 아, 홍준표가 웃은 이유는 내가 당내 선거는 졌지만 여론, 국민 여론에서 이겼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국민 여론에서 본인이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저는 홍준표의 웃음은요. 윤석열 중도 낭만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 여론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이겼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중간에 날아가도 다른 후보를 교체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여론에서 윤석열을 이긴 홍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날아가도 본인이 나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국민의힘 경선 내내 이런 소리를 해요. 도덕적인 이번 대선은 도덕적인 후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봐요. 홍준표는 계속 도덕 얘기를 했어요. 도덕. 그러면 홍준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 당 후보지만
쟤는 본선 나가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딱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민주당이 제가 보면 정말 화력이 세요. 이번에 선거 지형은 불리하지만 이 선거판을 엎기 위해서 민주당이 준비를 잘하고 있던 것 같아요. 선거를 빨리 끝내고 딱 김기현 여러분들 TF 딱 꺼내는 거 봤어요? 어? 김기현 땅투기 TF. 김기현 TF를 왜 갑자기 만들었을까? 김기현 땅마다 희한하게 철탑이 휘어요. 응? 김기현 땅마다 철탑이 휘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에 화난 거 한 방에 반전시키는 건 뭐예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새끼가 어? 8천만 원짜리 땅이 600억이 됐다라고 사람들한테 들려봐요. 1800배가 됐다고. 저는 그게 눈에 보이던데?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 김기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00배의 그 힘을요. 그게 저런 정당이다. 어? 저런 정당이다. 어? 시작하자마자 딱 뭐 윤석열 TF가 아니라 김기현 TF를 만들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땅 투기하는 놈들은 저쪽 3,600만 원짜리 땅이 600억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그렇죠? 저는 이름 벌써 민주당이 다변화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어떤 공격수들이 나올 것이냐. 민주당의 어떤 공격수들이 최전방에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를 잡냐를 보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부동산에 분노한 것은 부동산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화천대유나 이런 애들은 전부 저쪽에 해먹은 게 되죠. 드러나죠. 어? 공격 포인트가 어디를 맞출 것이냐?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 저놈들이 진짜 부동산 도대체 민주당에서 돈 받아먹은 놈 있냐? 누가 있냐? 결국은 저놈들이 부동산 갖고 장난치는 것은 저쪽 정당이었다. 저쪽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저쪽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더 해먹을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TF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미 전 국민이 윤석열 TF팀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윤석열 하나만으로도 방어하기 버겁죠.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경선 토론 보면요. 안쓰럽죠. 그 홍준표 후보는 자꾸 저에게 그 계속 뭐 네가티브만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좀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정책적으로 안 물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주한미군 그 철수나 그런 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뭐 알아야죠.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갖고 국민의힘 이번에는 한번 찍어볼까 쳐다보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수준이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하나 윤석열의 지금 호위무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권성동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의 호위무사는 권성동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또 믿는 것은 현직에 남아있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예요. 윤사단 특수부. 특수부에서 캐비넷에 어떤 과연 그걸 꺼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다행히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고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가 있고 다행히 믿을 수 있는 검사 몇이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윤석열의 특수부가 자기네 캐비넷을 꺼내서 던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하나도 엄청나게 버거워해요. 방어하기 1인 1일 1망원 식용계 이거는 100만 표 날라갔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윤석열의 시경계 발언은 100만 편 날라갔어요. 여기에 이제 첩첩상중이 뭐냐. 윤석열의 와이프 김건희의 등장이에요. 대선 후보 부모 와이프가 됐는데 대선 행보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대선 행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대선 후 선거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 김건희가 언제 등판할 것이냐? 분명히 김혜경 여사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의 등판은 조만간 일어나야 돼요. 김건희라고 말실수 안 할 것 같아요? 김건희라고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에도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한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줄리니 뭐니 이건 가십이에요. 어? 줄리니 뭐니 이런 거는요, 걔가 술집을 다녔다 그래갖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죠. 단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 정도일 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밤에 사생활 갖고 김건희의 어떤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피해자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도망간 놈도 있고, 어? 거기에다가 여기저기 윤석열 장모의 양평의 이 뭐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응? 윤석열을 자기는 몰랐다고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응? 윤석열 와이프 구속됐는데 대통령 후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님한테는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요? 청문회 때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사퇴할 거냐고 물어봤던 인간들이에요.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논문 조작, 김건희가 거의 윤석열은 고발사주 직권남용 수많은 것들이 걸려갖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조사하면 되는 거고, 김건희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응? 김건희는요. 응?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보시면요, 그러니까 왜 조사를 안 하나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공수처는요, 이런 살아있는 권력 검사 조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검사들을 조사하고 판사들 조사하고 경찰 고위 간부들 조사하고 국회의원 조사하고 어 대통령 직속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퇴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아니거든요. 응?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이나 그의 가족들이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는 거는요, 공수처가 존립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수사를 못 하는데 그걸 뭐하러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공수처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차근차근 수사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응? 지금은 검찰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이제 윤석열이 대권 후보 되는 순간 양쪽의 사건을 다 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고발한 이재명 후보의 배임, 화천대유 배임 사건. 이건 배임이 될 수가 없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쥐고 있고 윤석열 가족과 처 장모의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거가 정말 이거는 이른 선거를 만들면 안 되는데 고소고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선거가 검찰의 손에 양쪽 대선 후보의 생명, 목숨이 걸려 있어요. 응? 공수처는요, 지금 수사해야지, 오히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선 기간이라 그래갖고 수사를 안 하는 게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선 기간이라 해서 수사를 안 한다? 왜 공수처가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왜 따져? 오히려 공수처가 대선 기간이라서 대선 후보라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수사를 하는 게 공수처가 정치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공수처에 대한 여러분들이 불신이 있는 건 알지만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준성이나 김웅을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저는 공수처 만드는 거 여러분들 천만 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위협할 수 있는 거고 김웅을 소환해서 조질 수가 있는 거고 현직 검사 손준성이를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없었다 그러면 검찰이 검찰을 소환해 갖고 조사한다? 정말 여러분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첫술에 진짜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공수처 존재만으로도 검사들도 떨게 됐잖아요. 어? 공수처 니네가 뭔데 나를 출두하라 그래. 어? 구속영장을 쳤어? 다른 검사들이 앞으로 공수처가 출석하라 그래갖고 출석 안 하면 야 쟤네 영장 쳐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나가자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수처 존재만으로 판사, 검사, 그동안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뻗치고 버텼던 게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공수처의 존재 이후로 야 우리 이제 뻗쳤다가는 영장 청구하면 괜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야 어차피 나갈 거 나가자.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공수처의 존립 이유만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 쳤더니 기각됐지만 바로 김웅 출석하고 손준성 출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저는 과연 윤석열이 검증인 시간을 피할 수가 있을까? 민주당은 아직 칼도 꺼내지 않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민주당이요 윤석열 올라오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송영길 대표님이 저희가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할 때 뭐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도 윤석열에 대한 X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윤석열에 대한 X파일을 저희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정말 송영길 대표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과거같이 힘없는 검사들만 민주당에 오고 힘없는 판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욱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180석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검증하고 그러니까 개혁하지 못하고 그거 비판받아야 되지만 180석이 있음으로써 각 상임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상임위의 인원이 훨씬 많다 보니까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을 대법원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긴급 현안질 해갖고 불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도 쪽수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3분의 2예요. 열 몇 명이죠? 18명 중에 12명이 민주당이에요. 법사위가 18명 중에 제 기억으로 12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란 분노에 의해서 투표하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에게 많은 지지율이 가는 것은 문재인의 어떤 그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의 반감 그리고 뭐 이주택자에 대한 그 죄의식을 갖게 했던 뭐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그게 다 그 이주택자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는 민주당을 향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분노를 해소해 줄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윤석열이를 유일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과 정의였는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발 사주가 실체가 드러나서 손준성이가 입을 벌린다든가 뭐 입을 벌릴 일은 없겠죠. 나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이런 공정과 정의를 하루아침에 땅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조중동은 계속 방어를 하겠죠. 미화시키고. 근데 예전같이 조중동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
지네들도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그게 언론 포털에 노출이 되고, 응? 그러니까 과거같이 언론이 아무리 조중동이 힘이 과거에는 정말 정권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어? 그러나 그 지형은 조중동의 힘은 아직도 막강하지만 그때의 힘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 민주당의 공격수들 누가 배치되는지 봐라.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의 공격수들이 나오나 그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민주당 원팀 불안하다 이런 뉴스들이 막 도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선 등판 자체가 대한민국 보수의 분열이다. 제 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죽어도 못 찍겠다는 태극기 부대 숫자 무시하지 마십시오. 박근혜의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다고 30%가 그랬다 그러면 3분의 2는 윤석열을 찍을 수 있을지만, 박근혜 밖에 모르고 반인 반신이라고 얘기했던 박정희의 추상을 하는 3분의 1은 절대 윤석열을 찍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재명을 찍는다는 저쪽에 표가 있어요. 응?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라니까. 주변에 진짜 박근혜 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자꾸 물어봐요. 윤석열 찍을 수 있겠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아마 감옥 갈걸? 그러면 이재명 찍어야지. 그래요. 그럼 이재명 찍어야지. 그래요. 제 주변에 박사 뭐 있어요. 제 친구도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박정희가 시켰고 박근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윤석열 찍을 수 있어? 박사모인데? 야, 윤석열을 어떻게 찍냐? 윤석열은 문재인의 개 아니야? 그래요. 걔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개라고 표현하더라고. 야, 윤석열 국민의힘이야. 아, 몰라. 윤석열을 누가 찍어? 야, 그러면 너, 그럼 윤석열을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윤석열 구속시켜야지 그 새끼를.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구속시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 잡아야 되잖아. 민주당 후보 누군데? 후보도 몰라. 민주당의 후보가 누군지 몰라 걔는. 어, 이재명이야. 아,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그러더니 오, 경기도지사는 잘해. 요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받고 경기도 지역 화폐 촬영을 하더라니까. 잘 몰라. 박근혜 구속 이후에 슬퍼서 안 봤대 정치를. 근데 이재명을 민주당으로 생각 안 해. 경기도지사로 생각해. 근데 경기도지사를 칭찬을 해. 응? 진짜로요. 아니, 박근혜가 구속돼서 자기는 슬퍼서 다 싫었대. 정치가. 그래서 떠났대.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나오는 거 보고 저런 새끼가 무슨, 어? 복수를 해야 된, 아직도 여러분들, 강성 친박들은요,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이 엄청나요. 진짜 여러분들, 그 파고다공원 어르신들, 진짜 박근혜밖에 모르는 분들 보시면요,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이 엄청나요. 응? 진짜라니까? 저 새끼는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이 아마 지난 총선에서 1%인가 얻었죠. 응? 아마 1%인가 얻었을 거예요. 응? 그 표를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그 반 이재명 세력들 많아봐야 2000명이잖아. 2000파. 그렇죠? 걔네들 2000표가 박사 뭐 박근혜밖에 모르는 지지자들보다는 훨씬 많다. 응? 1.5% 나왔어요? 응? 걔네들 2,000명이고 저쪽은 최하 수십만 표가 있다. 응?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180석일 때는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민주당, 제가 거짓말 아니라 민주당 잘 싸웁니다. 응? 선거는 잘 치러요. 그거는 인정하세요. 민주당이 선거는 잘 치러요. 특히 그 4.15 총선 같은 거 봐봐요. 4.15 총선 같은 거 할 때 지역 해서 민주당 여러분들 선거는 잘해요. 늘 불리한데도 이겨요.
민주당이. 민주당 선거 잘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각오들이 대단해요. 진짜 각오들이 대단해요. 이번 서울 선거는요, 민주당 소속으로 박근혜가 나와도 져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으로 박근혜가 나와도 져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박근혜가 나와도 저쪽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선 전략을 짜고 정책을 펼치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달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는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왜 불리한 선거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고가 다 민주당에서 낸 거잖아요. 오거돈 시장도 그렇고 우리 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민주당 때문에 안 해도 될 만한 선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주당 때문에 안 해도 될 만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작부터 불리한 선거였거든요. 시작부터 불리한 선거였거든. 안 해도 될 선거를 민주당이 치르는데 불리한 선거를 시작했고 그치 대선은 이기면 지방선거를 따라가요. 왜 그러면 대선을 이기면 우리가 정권을 딱 잡는 순간 지방 또 민주당에게 입당 러시가 들어와요. 아, 또 여러분들 이 수도권까지는 괜찮지만 그 대전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4년 전에는 민주당. 그 4년 전에는 국민의힘. 또그 4년 전에는 민주당. 또그 4년 전에는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빨간 잠바, 파란 잠바가 널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일수록 이 잠바 색깔로 구분해야지 정책이나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을 이기는 순간 지방부터 굉장히 요동이 쳐요. 진짜라니까요. 서울이나 이쪽이나 우리가 계속 우리는 민주진보진영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구 저쪽에 물론 우리 민주진영의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느 사람이 민주당이지? 이 정도까지 돼요. 특히 시의원, 구의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민주당이야? 이 사람이 민주당. 잠바 벗겨놓고 얘기하면 둘 중에 누가 민주당이게요? 하면 못 맞춰요. 지방에 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잠바 벗겨놓고 둘이 토론시켜놓고 정책 토론하라 그러면요. 잠바 벗겨놓으면 누가 민주당인지 절대 몰라요. 못 맞춰요.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좋은 민주당이나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역에 맞는 공약과 그 지역에 맞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대구 TK에서 박정희 이 새끼 뭐 부관 참시해서 그렇게 하면서 당선 죽어도 안 돼요. 그냥 민주당 소속이지만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대선은 국민의힘이 이제 엄청난 좌클릭을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국민의힘이 달성하겠습니다. 왜? 김종인이 뒤에 붙었잖아. 김종인이가 뒤에 붙었다는 것은 엄청난 좌클릭을 한다고요. 특히 경제정책에서. 그래서 김종인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김종인이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김종인이가 엄청난 좌측 공약을 마구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후보가 우리 진영을 위해서 공략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측으로 우클릭을 할때 비판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원래 선거는 민주당은 대선 때는 우클릭, 국민의힘은 좌클릭,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선 후보들 여러분들 앞으로 공약집 봐봐요. 경제정책 하면 뭐 보육수당, 육아수당, 기본소득, 노령연금 다 올려준다 그럴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경제정책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얘네들이 대선 딱 끝나갖고 정당으로 돌아가는 순간 무조건 무슨 복지하자 그러면 포퓰리즘이다 그래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 죄송한데요. 제가 언론에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언론 탓해갖고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어? 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에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어? 지금 언론 잘못된 건 나만큼 알아요? 지금 언론 뭐 방상훈이 잡아줄까요? 조선일보 폭파해버릴까요? 어? 언론이 문제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 그런 언론 나쁜 지형도 뚫고 나가서 이겨야 돼요. 언제까지 언론 탓할 거예요? 어? 지금 왜 120일 남겨놓고 언론개혁하면 돼요 그게? 어? 이겨야지 언론개혁도 가능한 거예요. 어? 방상훈이 잡아다가 구속시키면 언론개혁인가요? 채널A 폭발하고 뭐 이런 거 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황이잖아. 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언론 탓할 거야? 어? 언제 한 번이라도 민주당이 대선 치르는 동안 언론이 편들어준 적 있어요? 검찰이 편들어준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늘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싸우니까 가장 매번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싸움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잘해왔는데도 그 잘못된 언론 때문에 늘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의 운명이에요 진짜. 이게 진보의 운명이자 국민의힘을 그래서 야당 교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야당이 교체되지 않는 순간 끝까지 이런 정치 환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누가 몰라. 포털 심각하지. 조중동 심각하지. 수많은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심각함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로 해서 언론이 중요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보도 안 할 수 없어요. 어? 오마이뉴스라도 보도하면 그거 퍼날로고 하면요. 국민들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청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안 받아 쓸 수도 안 받아 쓰고 싶어도 안 받아 쓸 수 없어요. 처음부터 조중동이 박근혜를 탄핵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최순실 국정농단 얘기하고 지네들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지네들도 촛불광장하고 현장 중계하는 거예요. 응? 제발 언제까지 언론 탓할 거고 언제까지 검찰 탓할 거예요. 이기고 나서 해야지. 뺏기면 언론 영원히 못 바꿔요. 뺏기면 검찰 기억 못해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힘에 붙이고 겨워요. 힘에 붙여요. 자꾸 언론 때문에 진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어? 언제까지 그런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언론 탓하고 어떻게 싸울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응? 이번 선거는요. 민주진영의 총력전이에요. 저쪽도 총력전이에요. 이번에 지는 사람은 영원히 20년간 정권을 못 잡든가 우리가 이번에 지면 영원히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우리 다시 민주진보진영은 다시 어두운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검찰공화국이 돼요. 이 사람 화가 많네. 그럼 이 시대에 화가 없으면 안 되지. 자네는 화가 많은가? 어, 이 사람은 화가 많나? 많소이다. 자네는 화가 많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는 비관적으로 안 싸워요. 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좋아한 게 뭐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해놨잖아. 공수처 우리가 그 여름부터 검찰개혁 촛불집회할 때 공수처 설치될 줄 아는 사람 있었어요?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생각해봐요. 공수처 설치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공수처 설치될 거라고 생각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버릇처럼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돼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123석밖에 없었어요. 국회 의석도 불리한데 끝까지 공수처 외치고 밀어붙이면요. 어쩔 수 없이 공수처 설치됐잖아요. 4.15 총선 뭐라 그랬어요? 민족의 운명이 걸렸다. 이번 4.15 총선을 이겨야만 다음 정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응? 다 이겼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늘 단 한 번도 유리한 선거 해본 적 없어요. 응? 진짜 유리한 선거는 2017년 대선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41.1이에요. 자다가도 전 요즘 진짜 잠이 안 와요. 저 여러분들 제가 요즘 왜 방송을 안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괜히 내 생각을 얘기했다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방송을 하자 했어요.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적어도 우리가 공격 대상이 정확히 정해지면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공격을 하자. 그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적이 정해졌으니까 누구를 쓰러뜨려야 될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관망을 했어요. 홍준표가 되면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응? 누가 돼도 어려운 선거예요. 누가 돼도 어려운 선거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노를 누구에게 바꿀 것이냐, 분노의 화살을 어디로 바꿀 것이냐. 다행히 윤석열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대선 상대하기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훨씬 쉽다. 훨씬 쉽고 훨씬 흠이 많고 국회의원 5선 정도 하면요. 국회의원 5선 정도 하면요. 스스로들이 굉장히 20년 동안 본인이 찝찝한 거는 이미 증거인멸하고 다 없앴고 5선 정도 하면요.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20년 동안은 조심하게 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직에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 시민들의 눈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아무리 국민의힘이라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심을 하고 살아서 대선에서 그렇게 흠잡거나 공격의 포인트가 많지가 않아요. 윤석열은 공직에 뭐 26년 동안 있었대요. 얘는 공직에 26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최고 권력을 26년 동안 누린 거예요. 검찰이라는 공화국에서 26년 동안 최고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엄청난 부패와 비리와 엄청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말은 직책은 공직 26년의 검사 생활이었지만 대한민국 검사는 위에가 없어요. 모두가 아래예요. 최고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 권력자들은 본인의 행동에 있어서 실책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패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참 기대가 커요. 11월 8일 날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선대위 구성 실무진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11월 8일 날 실무진들이 발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화력을 직결하는지, 싫어도 민주당,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제가 늘 얘기하죠.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를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민주당이 하나로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과거에 조응천, 서른, 수많은 사람들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미운 감정이 아니라 모든 민주 진영의 분노는 윤석열로 가야 돼요. 알겠죠? 민주 진영의 모든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 개혁의 미진함, 수박들, 경선 과정의 분노, 그 모든 분노를 쏴서 윤석열에게 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민주당이 얼마나 불만 많았어요. 민주당 수박들, 초선 오적, 얼마나 응?
민주당의 모든 분노는 이제는 타겟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분노를 윤석열에게 화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123일 남았습니다. 123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은 시간 때우려고 넋두리 하나. 넌 시간 때우려고 내 방송 보냐? 응? 넌 시간 때우려고 내 방송 봐? 내가 무슨 지금 무슨 뭐 새벽 6시 고속버스 뭐 기차표 사고 기다리는 걸로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시간을 때우냐? 아니 나는 그냥 방송 끄고 자면 돼. 나는 시간을 때우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6시 기차표 끊고 4시간 동안 시간 때우려고 내가 지금 방송합니까? 정신을 차리자, 도라이들아. 응. 도라이들 정신을 차리자. 응.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월요일 날부터 시사타파 중계팀이 출동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든 일정을 현장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더 좋은 음질, 좀더 좋은 화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 이제 더 절실해졌어요. 이재명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이제 이재명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최고의 장비, 현장 중계 장비뿐만 아니라 저희 시사타파 중계팀이 이제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월요일 날부터 빠르면 일요일 날부터 늦으면 월요일 날부터 저희가 현장 중계를 저희가 알람이 있든 말든 막 쏠게요. 무조건 이재명 우선. 그 만약에 채널을 여러분들 시사타파가 라이브가 두 개가 열릴 수 있어요. 라이브가 두 개가 열릴 수 있어요. 2시에 정치 클리핑 할때 이재명 2시 이재명 후보의 현장 중계가 같이 열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서버, 그러니까 시사타파 유튜브로 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개를 쏠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사타파 유튜브 2시에 방송하는 것도 정치 클리핑을 하면서도 현장 방송이 나갈 수 있다. 여러 개쏠수 있어요, 생방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부터는 저희가 선거에 올인한다. 자꾸 무슨 집회 해요. 그런데 저희 집회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됐다 그래갖고 하루에 확진자 막 2,000명씩 나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응? 지금 저희 지금 저를 욕해도 되는데 저희 개국보는 촛불 집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촛불 집회 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올인할 거예요. 이재명에게 올인할 거고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막 2,000명, 3,000명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노총 욕했듯이 여러분들도 욕먹어요. 응? 지금 집회하는 모습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집회하는 모습 누가 좋아하겠냐고. 응?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위드 코로나 됐다고, 499명까지 모여서 집회할 수 있다고 할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거 집회, 어? 누가 그거를 응원하겠냐고. 오히려 반감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진짜 차 막힌다고 하면서 소상공인들, 이제 좀 살만하는데 또 집회한다. 이거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꾸 코로나 풀렸다고 개총수 집회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 저안 해요. 저 그냥 이재명만 올인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재명에게 올인할 생각을 하세요. 응?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얘기해주고. 응? 진짜 좋은 시선이 안 나와요. 응? 모든 집회 무슨 아니 어디서 집회가 있어요? 개국본 주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국본 집회 주최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집회를 하는지 몰라도 개국본이 주최하는 집회는 없습니다. 대선 이후만 몰라도 대선 전에 절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욕을 먹고 뭐 해도 좋지만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전. 그리고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 우리 영남 개국권 여러분들과 대구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들 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야, 우리 대구 영남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영남 개국권 단합력 보고 놀랬습니다. 응? 그, 대구에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모임, 그리고 영남 개국본,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영남 조직.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 조직들이 막 합쳐갖고, 와, 모이니까 서문시장 뒤집어 놓잖아. 과거에는 개국본들이 모여갖고 좀 하면 몇 명 안 됐었잖아. 근데 개국본,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이재명 후보 대구 지지자분들, 대구 조직들, 그냥 한 방에 모이니까 무슨 대구가 무슨 광주인 줄 알았어, 난.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대선 후보 스케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오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단톡방에 가입하셔라. 여기, 응? 이 010-3907-0734 우리 김희경 실장한테 본인이 사는 지역 얘기하고, 만약에 춘천 살아요, 단톡방 가입하게 해주세요 하면 강원 개국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응? 강원도 분들 지금 숫자가 적어요. 강원도가 우리 민주정이 약해요. 어? 강원도 갈 때 초라하게 이재명 후보 보낼 거예요? 강원도, 춘천, 원주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강원도 많이 가입하세요. 그래갖고 몇백 명은 가갖고 이재명 하면서 따라다녀야죠. 춘천, 그리고 충청개국본도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세요. 자기가, 응?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다 팔도에 있어요. 서울개국본, 경기개국본, 영남개국본, 호남개국본, 충청개국본, 거기에 제주, 또 어디죠? 내가 어딜 뺐죠? 창원은 영남에 속하잖아. 창원은 영남에 속, 부산도 영남에 다 속하고, 해외, 강원, 까지. 그니까, 군산은 호남. 크게 보라고, 크게. 인천은 따로 있고, 크게 했다고.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할게. 충청 개국본, 그 다음에 저쪽에 강원, 영남, 호남, 제주 8개에 플러스 해외 개국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8도와 플러스 해외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국본 빨리 신청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달력 샘플이 나왔어요. 우리 연말에, 와, 이번에 달력 잘 나왔어요. 우리 달력이 조금 늦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담으려고 우리 개국본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달력 2부씩, 탁상 달력이에요. 작년에 이게 작년 탁상 달력 요런 모양이에요. 작년 탁상 달력 요런 모양인데, 응? 요런 모양인데 올해도 이거 2부씩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에게 주소 확인들 나중에 한번 해서요. 우리 정기회원 3,300명들에게 2부씩이면 한 6,000부에다가 계좌회원들, 나 매달 계좌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총 만부를 맞출 거예요. 만부를 맞춰갖고 회원분들을 한 4,000분 정도 되니까 2부씩 하면 8,000부고, 나중에 배송비는 나중에 배송비만 주세요. 달력은 무료, 배송비만 여러분들이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제작이 돼서 샘플을 내가, 택배 2,500원만 넣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11월 말일까지, 혹시나 나 지금 현재 개국본 정기회원이 아닌데, 양심은 없지만, 정기회원 가입하고 달력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인정. ARS 1877-0523. 1877-0523으로, 정기회원 11월 말까지 가입해 주시면 달력 저희가 일괄적으로 12월에 배송을 해 드릴게요. 인정. 그리고 여러분들 개국본 마지막,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개국본 도와달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개국본이 지금 할 일은 많고 달력값도 한 1500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개국본 잔고 2500만원 있어요.
2500만 원 잔고 있고, 달력값 나가면 1000만 원 남고, 뭐, 좀 이번에 현장 방송하려고 좀 장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좌회원 좀, 계좌로 회비 좀, 좀 여유되시는 분들 나쁜 짓좀 해주세요. 아, 나 보여줄게. 계곡본 단 10원도, 저는 법인카드도 쓰지 않고요.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계곡본 자산이 2,472만 9,370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단법인 맨 밑에 2,472만 9,370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직원들 월급이 나갔어요. 오늘 직원들 월급이 나가서 저 정도밖에 없지만 지금 슈퍼챗 쏘는데 한 번도 안 읽어주고 삐짐. 그게 안 읽어주는 게더 미덕이에요, 선생님.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 5년 전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 올려주세요. 여기 있잖아, 계좌. 제가 딴거 몰라도 5년 전 공약 잘 지켰잖아요. 5년 동안 제가 절대 멤버십 하지 않겠다. 절대 광고 받지 않겠다. 절대 뭐만 저 5년 동안 제 공약은 다 지켰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키는 공약은 다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거 갖고 판매하지 않겠다. 저는 5년 동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일 때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걸 돈으로 어떻게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달력 잃은 거 절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판매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저는 공약 이행률 100%예요. 저는 공약 이행률 100%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무슨 후원해 달라고 안 하잖아요. 모든 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개국본 대표가 아니면요. 제가 시사타파 언론사 대표잖아요. 그럼 시사타파 언론사 만약에 여기 후원 계좌를 올려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 회원님들이었던 거예요. 3,000명이. 전 그런 거다 포기한 거예요. 제가 시사타파 개인을 위해서, 언론사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3,000명의 그 정기회원의 돈을, 그걸 전부 포기하고 개국본 살리려고, 오로지 개국본 살리려고 모든 걸 개국본 사단법인에다가 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제 계좌 걸어놓으면 여러분들 다제 계좌로 입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개국본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제가 적어도 공약 이행률 100%잖아요. 여긴 멤버십 없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 내 공약이야.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멤버십 절대 안 한다. 공약 이행률. 멤버십 하는 순간,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들었잖아. 내가 멤버십 하는 순간, 그냥 2,000명, 3,000명이 가입을 해주시면, 가만 앉아서 2,000만 원, 3,000만 원 수입이 생겨요. 2,000만 원, 3,000만 원이 멤버십을 하는 순간, 저한테 생겨요.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오로지 저는 개국본을 살려야 되니까. 왜? 나 혼자 싸울 순 없으니까. 나 혼자 싸울 순 없으니까. 개국본이 살아나야지 여기저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시민들이 모여갖고 뭔가를 하지. 그런 유혹 참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쉽게 참았는지 알려드릴까요? 저에게는 서초동 촛불 집회가 대전환기였어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세상에서 받아본 게 처음이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요,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서초동 촛불 집회를 안 하고, 그냥 시사타파라는 유튜브로서 시청자가 많았다 그러면, 당연히 멤버십도 하고, 개인 후원도 받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대중의 시선이 무섭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대중의 시선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을 멀리할 때 대중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남들은 촛불에 뽕을 맞아갖고 출세할 생각을 할때 나는 촛불에 뽕을 맞아갖고 쫄아갖고 촛불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좀 건방지고 그러면 촛불 뽕을 맞고 뭔가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확장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에게는 촛불의 뽕이 아니라 촛불의 회초리였어요. 촛불의 회초리를 맞으니까 시민들이 무섭고 돈이 무서운 걸 알았지. 진짜라니까? 얼마나 무서워. 수백만이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야, 여기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 촛불 자체가 엉클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엄청나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촛불, 내가 여기서 허튼 짓을 하거나 잘못했다가는 백만 촛불이 무너지는구나. 엄청난 무섭거든요. 그 무서움이 있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야. 돈도 싫어. 그냥 돈도 싫어. 그냥 누구한테 티끌 하나 잡히지 않게 행동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제일. 근데 그런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어요. 진짜 그거는 돈 고만하라고. 알았어. 조금만 더 주워놔. 알았어. 너 조금만 입 다물고 있어. 어른 좀 얘기할 때. 진짜예요, 여러분들. 회초리를 맞으니까 내려놓기가 쉬웠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광고 받으면 광고료 2천만 원, 3천만 원 생겨갖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수 있는데 누가 그걸 내려놓냐고. 무서워서 내려놓은 거야, 여러분들. 내가 정의롭고 깨끗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쉬운 거야. 이해하세요? 무서워서 내려놓은 거야. 돈 앞에 여러분들 눈 돌아가지. 멤버십 하는 순간 50만 구독자에 멤버십 5,000명만 해도, 5,000명만 해줘도, 응? 100분의 1만 5,000명만 해줘도, 만 원짜리 5,000만 원이 5,000만 원인데 거기서 70%가 내 거니까 한 달에 3,500만 원이 내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기저기서 광고 좀 해달라고 하면서 5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광고 한 네다섯 개만 받아도 2,000만 원, 3,0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돈만 합쳐도 현금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유혹을 누가 쉽게 뿌리칠 수 있겠냐고. 무서워서 뿌리친 거야. 지금도 그게 무서워서 뿌리친 거고. 네, 왜 그러냐? 내가 시민단체 대표니까. 돈 벌기 쉽네가 아니라, 여태까지 50만 구독자를 해오고 저의 인생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볼때 내가 그냥 슈퍼챗 받고 이러면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방송해봐요. 10명도 안 봐요. 왜안볼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가 없잖아. 저는 그래도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5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것까지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중압감과 압박을 받고 문재인 정부니까 우리가 그래도 말 편하게 하고 또 문재인 정부니까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명 박근혜 때는 목숨 걸고 방송하고 목숨 걸고 현장에서 취재하고 사람들은 모르지. 그냥 지금의 50만만 보고 슈퍼챗 터지면 야, 저 앉아서 돈 쉽게 버네.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제가 박근혜 때 물대포 맞고 전경차 닭장차 위에서 찍다가 박근혜 그 물대포 맞고 직격으로 떨어져갖고 가방 메고 있지 않았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뻔한 거 사람들은 몰라요. 차 밑으로 기어가서 찍으려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차 밑으로 기어 내려오지 못하게 해갖고 유리병을 깨놔갖고 기어가는데 짚다 보니까 손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갖고 이상해서 보니까 이 새끼들이 차 밑으로 깨진 유리병을 심어놔갖고 사람들 못 지나게 해놓고. 캡사이신 찍다가 직사포로 맞아갖고 실명될 뻔해갖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르거든. 얼마나 독하게 싸웠는지. 사람들은 그냥 내가 편하게 스튜디오에서 떠들고 있고 내가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 하자고 할때 사람들이 왜 나왔나를 생각해. 아, 저놈은 그래도 우리 편인 건 맞다. 그런 게 있어서 나온 거거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박근혜 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그냥 쟤네들은 인권 탄압? 100단계 어르신 쓰러져갖고 피 흘리는데 그 앞에 현장을 지켜봐요.
물대포가 날아다니고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경찰의 무슨 사냥감인 것 같았어요. 이러고 카메라 숨기고 있다가 윙 지나가면 그때 나와서 찍고. 응?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명박 앞에서 하면 진짜로 경찰이 막 여러분들 광우병 사태 때 기억 안 나요? 막 발로 전경들이 지지 밟았어요, 막. 응? 막 지지 밟았어요. 기억나시죠? 광우병 할때 전경들이 무력 진압해갖고 막 지지 밟았어요. 발로 차고. 민주노총 응원하고 박근혜 때 민중총궐기 할때 촬영하다가 경찰 방패에 맞아갖고 막 살점 날라가고 옆에 있다가 괜히 경찰들이 휘두르는 방패에 찍다가 씨 괜히 여기 맞아갖고 살점 날라가고 맨날 피 흘리고 들어오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싸움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때.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봤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체류탄 맞고 집에 돌아가고 응? 제가 옛날에 내가 이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민중들과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운 걸 알아요. 응? 그게 불과 7년 전이에요. 7년 전. 2014년 세월호 참사 나고 걔네들 얼마나 그 2015년부터 무력 진압이 시작됐어요. 2015년부터 무력 진압. 세월호 참사 일주기 때부터 이제 막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뭐 개총수다 이러면서 뭐 정치 클리핑 진행하고 그런 줄 아셨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쵸?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40살에 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서 내년이면 딱 50인데 전혀 후회를 안 해요. 제 10년, 40대를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과 함께 내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10년이었어요. 영광스러운 10년이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2012년부터 대선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저런 대통령은 정말 다시 나오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2013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막 촬영하고 찍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40살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내년에 50이에요. 10년이에요. 딱 10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초동 촛불 집회는 나에게 큰 교훈이었다. 자칫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일하고 이제는 내가 좀 어깨 좀 펴고 뽕을 맞을 수 있었는데 남들은 내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떠서 저 새끼가 뽕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전부터 유명했었어요. 현장 방송이라 여러분 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2019년 촛불 집회 전에도 저는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면 시청자 많았어요. 근데 2019년 100만의 촛불을 보면서 저는 회초리를 맞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그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두려웠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느 순간 모든 공중파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요. 여기저기서 방송 출연 요청이 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뽕을 맞았으면 막 나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막 나가고 싶겠죠. 아, 나 드디어 좀 유명한 사람 됐구나. KBS 나가서도 막 공부 많이 해갖고, 여기저기 종편에서도 나오라면 나가고. 서초동 촛불 집회 이외에 모든 언론 아무데도 다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아무데도 나간 적이 없어요. 회초리는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어깨에 뽕이 더 많았지. 아, 나 시사타파야 비켜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나와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현장감 막 찍고 나와 이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그때는 오히려 싸가지가 더 없었어. 그때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마음이니까 막 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싸우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때는 진짜 뽕 지렸지. 이제 뽕이 꺼졌지. 네. 몰랐으니까.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 그게 무섭다는 걸 몰랐으니까. 막 나도 한때는 막 유명해지고 싶다. 막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막 하면 막 여론에서. 요즘은 내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조선일보가 개총수 지령에 민주당 의원들 나도 반대했다 줄줄이 인정. 기사가 나와. 그쵸?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무슨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떨어. 문자 폭탄이 만 개가 간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말하면 기사가 나오는 정도의 위치가 가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조중동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국민의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늘 지지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잘 새겨들으세요. 조중동, 쟤네들은 하나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늘 무서워야 되는 건 조중동이에요. 저는 검찰도 안 무서워요. 내가 떳떳하면요, 검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를 음해하고 고소고발을 해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떳떳한데 검찰 고발당했다고 뭐, 조사해, 가면 돼. 우리 같이 문자행동 많이 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 간간히 그러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유명해지는 게 싫어요. 주원이 저거, 풀렸어? 아봉? 좀만 더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제가 누가 시켜서 카메라를 들고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줘서 문재인을 찍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제가 가끔 술 한잔 먹고 대리운전을 갖고 와요. 근데 오는 동안 중요한 전화들을 좀 해요. 근데 내릴 때 대리기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개총수님 화이팅 그래요. 그러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되게 싫어요, 그런 게. 아씨. 나는 아직 공인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공인의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본다는 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누가 나를 알아, 나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나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누가 나를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요, 코로나 때, 우리 와이프랑, 그때는 2인 플레이가 됐어요, 골프가. 우리 와이프랑, 4시인가 3시에, 그 당시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2인 플레이가 돼서. 그때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 알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는 4명이 못 쳤어요. 2인 플레이가 가능했거든요. 갑자기 캐디님이 갑자기 개총수님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괜히 민주진영에서는 골프를 치면 죄스러워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둘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캐디가 개총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와이프만 좀 챙겨주시고요. 제 채는 제가 갖다 쓸게요. 그래요. 진짜. 캐디한테, 네, 감사합니다. 캐디가 드라이버 주면, 아, 제가 뺄게요. 내가 캐디야. 제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안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난 좀 편하게, 그냥 골프나 한번 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기 싫어서, 제가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왜 맨날 우리 민주진영은 남 눈치 봐야 되고, 우리 민주진영은 뭐 한다 그러면 맨날 부자가 욕먹고, 좀 뭐 있다 그러면 막,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후보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개총수님 아는 척해주면 너무 반갑죠.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건 괜찮죠. 너무 반갑죠. 근데 좀뭐좀 섬뜩하잖아. 대리운전 기사랑 당연히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들으면 안 되는 통화를 막 해갖고 그다음부터 버릇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대리운전을 부르면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가라 그래요. 라디오를 크게 틀으시라고 하세요. 라디오를 좀 틀으셔,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라디오 볼륨을 올려놔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좀뭐제그 우리 눈뜬국민님은 진짜 눈 떠지셨다가 요즘 눈이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그 저는 모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리더격인 분들 있잖아요. 나름 스피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한번 회초리를 맞아본 사람은요,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우리 개국본에 오셔갖고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굉장히 낯설어 하잖아요. 그거 느꼈어요? 저 진짜로 보면 되게 낯설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되게 쑥스러워해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경계하게 돼요. 사람을 좋아하던 성격이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 사람을 먼저 이렇게 경계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가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개국보 유별 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이 굉장히 여러분들 낯가리세요. 이재명 후보님은요, 눈치가 진짜 빨라요. 왜 눈치가 빠를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차별을 당하면서 사셔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차별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그 노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존 본능이에요, 맞아. 생존 본능이 있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탁월한 학습 능력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님의 그 이면에는요, 슬픔이 있어요, 슬픔. 겉에서는 강하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지만요, 이면에는 슬픔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슬픔이라는 게 가족사도 슬픈 가족사예요. 그렇죠?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단한 번도 민주당의 주류가 돼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치인들이 키워준 것도 없고, 오로지 변방에서 시민들과 어떤 그 인권 변호사 일을 길다가 시민운동, 노동운동 하다가 주변에서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기고 여기저기서 성남시장 한번 나가보라 그래갖고 진짜 제가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성남시장이 되고 그러면서 아무도 끌어주지,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좀 끌어주잖아요. 그래서 계파가 있잖아요. 이재명이 누구 계파입니까? 이재명은 그냥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남시장이었고 시민들이 만들어낸 경기도지사였잖아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을 누가 키워줬어요, 정치인이. 전부 죽일라 그랬지. 성남도 성남시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경기도지사 나갈 때 저쪽 전해철 밀 때, 시민들이 이재명 밀은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이재명 서로 죽일라고 할 때, 시민들이 이재명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파 없이, 진짜, 저런 정치인 있을까? 그 이면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님이 자세히 보면요, 낯가려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낯가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자기를 경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 이러면서 가는 성격 아니에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재명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러면서 잘 가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막, 야, 나가라! 그래도 거기 앞에 다가서서 막 악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그게 뭔가 이렇게 방어적인 게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이재명 후보는요,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쫙 있으면요, 그쪽으로 안 가요. 스스로가 방어를 하면서 움츠려들어요. 아픔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뭐 이재명을 과거에 욕하고 이재명을 되게 싫어했다 그러는데, 저는 원래 이재명의 왕팬이었어요. 제 지난 영상, 2015년 영상, 2016년 영상 막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 지방 강연까지 따라다니면서 다 강연 중계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제 영상 맨 앞에 돌려서, 제 영상 앞에 돌려서 보시면, 저는 이재명을 2015년, 16년까지 정말 이재명 후보를 막 따라다녔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욕심을 부린다는 걸 느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부로 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제 영상 보면 다 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실망을 했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걸 왜 알았냐면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번에 얘기해 줬죠. 윤건영 비서실장이 이재명 후보 대선에 나와달라 그랬어요. 진짜예요. 2017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대선에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대선에 나와달라고 요구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제가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당시에 호남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문 세력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민주당에 반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 반문하면 전부 이재명에게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그냥 나와서 자기가 그냥 이름이나 날리고 손해볼 거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의원들이 막 뽕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재명 후보한테. 처음에 5% 나오던 지지율이 한 번은 이재명 후보가 18%를 치솟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24, 이재명 18까지 따라갔어요. 한 번. 그때부터 막 옆에서 의원들이 뻔뿌질이 시작하는 거야. 반문 의원들이. 될것 같다. 될것 같다. 옛날에 그랬어요. 전다 기억하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이후로 이재명 후보님이 많이 사과를 했어요. 아, 그때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았냐? 이재명은 가만히 있어도 저는 이재명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여기 꽤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한 거 혹시 솔직히 기억 안 나는 거 난다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이재명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은 정말로 중간에 탄핵이 됐거나 이재명은 불의의 사고로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서가 이재명이 먼저 대통령 됐다 그러면 이재명은 적폐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재인이 돼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수평적으로라도 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적폐청산을 하고, 어느 정도 적폐들의 발톱을 드러냈을 때, 그때 조져버릴 수 있는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강한 문재인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지,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에 대한민국이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 분명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문재인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지금은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는 그래야지 이재명의 개혁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은 정말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근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그 인수위원회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도 한다면 한다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의 놀랍고 능력과 출중한 행정력과 정말 그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의 그 실천력이 2017년에 대선을 잡았으면 그 어떤 것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검찰의 민낯을 봤죠. 언론의 민낯을 봤죠. 사법부의 민낯을 봤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어떤 게냐면,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상대예요. 싸움에 제일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울 때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웠어요. 검찰이 저런 집단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알았어요. 2019년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거 보면서 검찰의 민낯을 본 거예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은 자기네들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아도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검찰이 70년 만에 드러낸 거예요. 이제 그 가장 보이지 않던 무서운 상대의 적을 발견한 게 가장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예요. 언론, 검찰과 똑같은 언론 기득권 권력. 그냥 조중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왜 언론이 저렇게 힘이 셌까? 결국은 검찰 권력을 믿고 언론과 검찰이 하나가 돼서, 단순한 검찰 권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론과 검찰이 같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거예요.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 언론에 빨아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전파력. 왜 검찰개혁을 언론이 그렇게 방해하고 검찰개혁을 왜 같이 채널A와 생각을 해보세요. 채널A의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왜 같이 사건을 조작할까요? 검찰과 언론은 하나니까. 검찰 언론이라고 합니다. 검찰과 조중동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찰개혁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조중동은 죽어요. 제 말 일리가 있죠.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을 하고요,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시켜버리면요, 언론 권력도 죽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언론이 저렇게 뭘 믿고 까불었겠어요? 검찰 믿고 까부른 거예요. 검찰 믿고 까부른 거예요. 이제 믿을 검찰 믿어봐야 검찰이 수사권이 기소권,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검찰, 단순히 검찰 권력만 뺏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여태까지 지네가 조작해서 없는 죄도 이슈화 시켜갖고 검찰에게 수사시키면서 잡아넣었던, 검찰과 짜고 쳤던, 언론이 간첩 조작사건 써갖고 검찰이 용공사건이라고 잡아들어갖고 사용시키고, 언론은 책임이 없나요? 이런 거 앞으로 언론이 엉터리 기사 써갖고 뭐 해갖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거 아니네, 아니라고 판명.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이재명 지사 완전 왕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보여주는 거 있죠? 이 영상, 이것도 2016년 거예요. 반칙과 특권을 놓고 2016년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 제 여러분들 시사타파 이재명 치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 그때 대선 이후에 욕심을 부리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때가 아닌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은 욕심을 부리면 저 적폐 세력들에게 죽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저는 아직도 그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적들, 보이지 않는 적을 문재인 정부에서 끌어올렸어요. 사법 적폐, 언론 적폐, 검찰 적폐. 이제 이재명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작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이 대통령을 잡으면 이재명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시대예요. 2010년, 2017년도에는요, 이재명이 뭘 한다 그러면요, 의석수도 안 되죠? 개파도 없죠? 이재명은 탄핵당했을 거예요. 저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전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시대가 또 맞지 않는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잃을 뻔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욕심을 내면서 그 후보 간의 경쟁을 하는 거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다음은 이재명의 시대가 왔죠. 제가 언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낯을 가린다고 생각했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제가 하도 카메라 잡고 따라다니니까 늘 지나가다가 저랑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 이재명 후보님이랑 찍은 사진이 2015년인가 성남시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누군가가 찍어서 올려줬는데 그 사진이 지금이라도 있을까요? 거의 똥파리들 옛날에 그거 갖고 다니면서 제가 아 없나요? 그거 여러분들 혹시 성남시 앞에서 찍은 사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러고 찍은 거 둘이 어깨동무하고 이재명 시절 2015년인가 둘이 안 그때 안희전님도 계셨다. 안희전님도 계시고 저랑 오래됐죠. 그때 2013년인가 2014 찍은 사진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이재명 팬이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7년도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할게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동안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삐지면 오래가요. 제가 먼저 이재명 후보님한테 삐진 거를 의사를 언제 표현했냐면 2017년 5월 봉하마을에서 2017년 5월 봉하마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왔어요. 제가 막 여러분들 그날 그냥 대통령 우리가 정권도 잡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해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날 취임했는데 그냥 눈물 났거든. 드디어 우리가 노무현의 한을 풀고 복수하는 거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봉하마을에서 하는데 제가 왜 그때 앙금에 안 가셨던 게 막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오는 거야. 제가 카메라를 돌려버렸어요. 진짜 제가 카메라를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 기사가 봤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미안해요.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이재명 기사가 봤어요. 내가 카메라를 찍는 걸 저쪽에서 먼저 봤는데 이재명 후보 오는 걸 보고 제가 카메라를 돌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대선 2017년 5월이라서 경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좋지만 내가 실망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민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 비판을 두세 번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을 언제까지 보냈냐면 제가 이재명 후보님과 모든 걸 언제 풀었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2020년 9월에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9월에 이재명 후보님이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다 풀었어요. 2020년 9월에 이재명 후보님이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다 풀었어요. 다들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그때 정말 서운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님도 되게 시사타파가 나의 그렇게 팬이었는데 시사타파가 나의 그런 팬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차갑게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아까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전 진짜 이제는 몇 안 남았.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도 잃고 김경수 지사님도 잃고 너무 우리 민주 진영에 많은 후보들이 날아가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님이 너무 귀했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막 조국도 날라가, 김경수도 날라가, 박원순 시장님도 없어졌어, 안희정도 없어졌어. 진짜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이재명이 너무 귀한 거야. 이재명 후보님이 너무 귀한 거야. 아, 언제까지 나랑 이재명 후보님이 이런 사이를 지내야 되냐.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분이 다리를 놔줬어요. 놔줘갖고 이재명 후보님이랑 진짜 털털하세요. 진짜 털털한데 서로 나랑 성격이 좀 비슷하더라고. 겉에서는 막 화끈하고 그래도 그냥 그 뭐 알죠? 그 서로 그 좀 서로 좀 불편했던 거, 서로 실망했던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나도 좀 낯가리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래서. 그런데 2020년 9월에 소주 한 잔 먹고 진짜 한 오랫동안 마셨어요. 한 두세 시간 마셨어요. 두세 시간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털털 훌훌 털고.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화장실을 열었더니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볼일 보고 계시는 거를 제가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민망했어. 화장실 가시는지 모르고 화장실을 열었는데 이렇게 문도 안 잠그고 이렇게 누르고 또 서로 민망했어. 아이 근데 되게 마음 아파요. 저는 그냥 이재명이라는 분이 웃음도 찾고 그냥 저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재명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많은 우리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제가 볼 때 뭔가 이 단순한 이재명은 대통령의 상징성을 떠나서, 야 대한민국도 저런 사람, 저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게, 어떻게 저런 정치인을 성남시장부터 알아보고 응원하고 경기도지사를 만들고 결국은 시민들이 해낸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낸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님 나 엄청 좋아하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선 기간 중에도 이재명 후보님이랑 직접 통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재명 후보를 2017년에 보다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야 사람이 성남시장 때에 맞는 행동, 경기도지사일 때 맞는 행동, 대통령 후보일 때 맞는 행동, 저거는 와 저런 행동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몸에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은 천재적인 동물적인 감각의 정치인이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한 3-4년 만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3년 만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느낀 게 성숙됐구나. 3년 전 이재명은 말 끊기도 잘하고 중간에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그 박자도 잘 맞추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의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 남의 말을 들을 때 재미있든 재미없든 핸드폰을 주변에 놓지 않아요. 그런 정치인들 별로 없거든요. 항상 자기가 와면 핸드폰을 옆에 놓고 핸드폰을 보는데, 내 상대가 누군가 있으면요 핸드폰 아예 자체를 안 봐요. 그 사람에 집중을 해요. 와 이재명 후보님 많이 바뀌셨네. 내가 볼 때는 라이트급의, 그러니까 라이트급의 매서운 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내가 알던 이재명은 2013년, 2014년 이재명 후보님 여러분들 단식할 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줬어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이재명 문재인 같이 찍은 사진 돌아다니는 거 내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몰랐죠? 이재명 후보랑 문재인 대통령 그 사진 찍은 거 돌아다니는 거 그거 내가 찍은 거예요. 그 세월호 참 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할 때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 이거 내가 에피소드 얘기해 줬나? 이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얼마나 이재명 후보 따라다녔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사진 보여줄게. 이 사진 이거 내가 찍어갖고 퍼트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퍼날랐는데. 처음 알았죠? 요 사진. 여러분 보면 이게 막 언론사에서도 내 거 쓰다가 막 나한테 욕 뒤지게 먹고. 이 오리지널이 내가 찍은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때 에피소드도 얘기해 줄게. 이 사진 많이 봤죠? 이거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정부의 그 이거 내가 앞에서 두 분 쓰세요 내가 찍어준 거야. 이건 두 분 쓰세요 내가 찍어드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면서 찍은 거야 이거. 이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이거 에피소드 얘기해 줄게. 내가 이재명 지사님이랑 그 당시에 이재명 그러니까 광명시장 수원시장 염동열 이재명 시장 이렇게 막 단식을 하고 있었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 당시에 문재인 대표였을 거예요. 대표인가 대표직을 관뒀나 문재인 후보님이 오십니다. 문재인 대표님이 여기 오십니다라는 소리가 났고 나는 완전 로또 맞은 거잖아. 이재명 응원하러 왔다가 오 문프! 오 문재인이 여기 온대. 어? 그랬더니 이 사진이 어떻게 찍어달라 그랬는 나 이재명 응원하려고 단식한다 그래갖고 이재명 응원하러 왔는데 갑자기 저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옆에 비서실에서 문재인 대표님 오신답니다 여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횡재야. 그래갖고 제가 저 영상 현장 방송도 했었어요 저거.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사 따봐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대표님 사진 한 장만 찍어. 이재명 후보님이 문재인 대표님한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 그러고 찍은 거야 저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 그러고 찍은 거야. 대표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이 와 이거였어요. 와 문재인이다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성은 참 봐봐 이 낯가리시는 거 봐 얼굴. 예. 웃는 것도 아니고 슥. 옛날 여러분들 제 어디 하드에 보면요 제가 일과가 뭐였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세월호 단식장에 아침 10시에 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후보 아니지 문재인 의원이다 2014년에 의원이었지 저거만 찍고 있어요 계속. 문재인 대통령 단식하는 것만 하루 종일 찍고 있는 거 아침 10시부터 계속 찍고 있는 거야. 그게 내 일과였어. 9일인가 단식하셨어. 근데 저쪽에서는 정청래가 저 건너편에서는 정청래가 단식해. 야 너는 왜 거기에서만 찍냐. 아이 그 왜 그래요. 야 나도 좀 찍어줘.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정청래 한번 저쪽 가서 정청래 한번 찍어주고. 그때 또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고 있으면 별해 볼 사람이 다 와요. 한명숙, 조국,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단식할 때 조국 장관님도 왔었어요. 제가 그 영상 어디 있어요? 조국 장관님 앉아갖고 얘기하는 영상도 분명히 저한테 있어요. 조국, 한명숙, 유시민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만 찍고 있으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와요. 그때 노정열도 왔어요. 그래갖고 노정열을 제가 그때 노정열이랑은 친하지 않았을 텐데 노정열 씨한테 인터뷰를 청했어요. 노정열 씨한테 인터뷰를 청했더니 노정열 씨가 인터뷰를 해줬어요. 그때. 그건
저는 듣보잡이고 노종렬은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2014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 많이. 근데 노종렬 같은 개그맨이 인터뷰해주고 막 그랬죠. 아 우리 승마녀님 안 주무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똥파리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을 옛날에 비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님도 알아요. 제가 이재명 지사님을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잘 아세요. 지방까지도 막 여러분들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뭐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죠. 그 이재명 찍으러 가다 죽은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두 번 죽을 뻔했는데 이재명 후보님 강연이 충청도 어디에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막 타고 가는데 앞에 화물차에서 짐이 떨어져 갖고 화물차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뜨려 하여튼 뭐가 쾅 떨어져서 근데 나 이걸 안 피하면 차가 뒤집히는 상황이었어. 그걸 피해 갖고 결국 살았는데 그 이재명 찍으러 가다 그랬어요. 무슨 강연이 따르면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의 강연을 들으면 너무 시원한 거야. 저 적폐 세력들을 착살내야 됩니다. 세금에 막 이런 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혼자 따라다니면서 찍다가 졸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 있고 운전할 때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좀 서먹서먹하게 한 3년을 보냈어요. 3년. 근데 저를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개총수는 이재명 안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작년에 만나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다 풀었어요. 다. 이재명 의원님.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괜히 오해해갖고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괜히 어색한 사이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서로의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고 그랬죠. 정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때 제가 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사실 여러분들 요것만 얘기할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것까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이번 대선에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님은 유시민 장관이 대선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이재명 후보님은 유시민 장관님이 대선에 나올 줄 알고 유시민 장관님과도 친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나올 줄 알고 유시민 다음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유시민은 나는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이재명은 많은 지지층이 생긴 거죠. 그치. 왜 그러냐면 진짜 여러분들 이재명은 스스로가 개파를 만들었잖아. 누가 국회에 입성 한번 안 하고 안 그래요? 국회에 입성 한번 안 하고 개파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민주당의 주류 정치가 바뀌는 거다.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그 기득권이 사실상 비주류 주류 막 따지면서 친문 비문 뭐 친노 비노 이렇게 하면서 편가르던 그 패거리 정치가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사실상 그 소외받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민주당 엘리트 기득권도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 네 오늘 여러분들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소개했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저희 드디어 시사타파 촬영팀이 저도 가끔은 현장에 나갈게요. 방송이 없을 때는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현장 영상 또 제가 나가면 신나잖아요. 또 이재명 후보님이 또 보면 인터뷰도 오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다는 못 나가더라도 그래서 우리 개국본 촬영팀들도 많이 좀 찍어주시고 우리 서승만 선배님들도 출전을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들 다는 못 다녀요. 또 스튜디오에서 제 할 일이 있잖아요. 옛날은 그냥 현장 영상만 촬영을 하면 그냥 끝이었지만 이제는 또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개국본 우리 직원들도 보살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제가 이제는 전면전 총력전 이제는 타켓이 정해졌잖아요. 적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살을 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다. 이제는 적이 보일 때는 작살 내면 된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